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덜렁덜렁거리는 그 여기 좀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중량에서 안정감이 다릅니다. 힘도 더 잘 실리는 것 같고 통증이 좀 덜해요, 운동할 때. 오, 괜찮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희한하네. 빼고 한번 다시 해보자. 우와, 달러. 야, 그거 리뷰 찍은 건데 몰래 끼면 어떡해. 그래서 우선은 뭐 낀 채로 한번 해봐봐. 네. 해보고 어떤지 좀 알려줘봐봐. 네. 지금 엘보 쪽에 끼고 있는 거야. 유빈아. 네? 도찰. 야, 근데 진짜 탑롤에도 좀 잡아주는 느낌 있어? 네. 훅 네. 탑롤 다? 네, 둘 다 그냥 좋은 것 같아. 훈련할 때도 그냥 약간 고강도 훈련할 때 쓰면 유용할 것 같아.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네. 거가 더 좋다는 얘기지. 네. 뭔가 안정성이 있어요, 좀. 잡아주고. 통증도 좀 차이 있어, 약간? 통증은 좀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 솔직히 좀 살짝 쪼이는 느낌이 있으면서 좀 훅으로 칠 때 가는 그 통증이 살짝 줄어들어요. 아, 통증이 줄지. 네. 나도 저거 당겨보니까 네. 좀 더 당겨지더라고. 그래서 테이핑을 하는 거 같아. 그냥 그 낀 게 테이핑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아, 진짜요? 이거 제품 링크 좀 저 알바비 나오면 바로 사게요. 이거 없어지면 네가 가져가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국내 유일의 전업 팔씨름 선수 백성현입니다. 그동안에 제 채널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질문이 바로 부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상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냐. 자, 우선 손목 관절에서 많이 생기는 부상이 삼각섬유골, 그리고 이 위쪽 양쪽에 대한 부상이 많이 발생되고요. 기술의 특성상 탑롤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커의 경우에는 팔이 펴지는 방향이 아닌 팔꿈치의 내측, 외측의 부하가 집중이 되면서 골프 엘보라든지 테니스 엘보에 무리가 오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사실 팔씨름에서는 이렇게 데미지가 생기고 회복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강한 관절과 또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는데, 저는 이제 팔씨름을 18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생기면은 상당히 좀 곤욕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팔씨름에 인생을 걸고 프로선수가 아닌 이상은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훈련 사이에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휴식을 취해주면서 잘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바로 아이싱, 염증 관리를 해주시고, 이러한 처치가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더 빠른 훈련 주기를 갖게 해줍니다.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과적인 요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를 하지를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충분한 휴식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내고 훈련의 질을 높이면서 휴식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테이핑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깨라든지 무릎이나 허리, 팔꿈치 이런 데 테이핑하는 거 많이 보셨죠?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팔씨름은요, 테이핑을 할 수가 없어요, 대회 때. 그만큼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단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붙이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테이프도 마치 우리 화장실에 있는 휴지처럼 잘라 쓰는 거예요.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되는 게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붙이는 게 아니라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 오늘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다 쪼르륵 놔봤습니다. 이제 두 개는 엘보에 관련된 제품이고 하나는 손목에 관한 제품이에요. 번거롭게 테이핑을 할 거 없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테이핑의 효과를 내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조금 써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대회, 이제 중국대회 나갔었고, 거기서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좀 많이 무리를 하면서 팔꿈치 엘보 쪽에, 내측 엘보, 골프 엘보 쪽에 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홍지승 선수와의 대회 전에까지도 제가 후컨대 훅을 안 쓰고 탑러를 쓰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제품을 좀 써봤어요. 우선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끝! 쉽죠? 네, 테이핑은 우선은 떼어서 붙이고 땀이 있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뭐 얘는 뭐 기껏해야 한 5초 정도면 그냥 차면 끝이에요. 제가 테이핑도 해봤어요. 이것도 차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나요. 비슷한 느낌이 나고 팔 전체적으로 과한 압박이 아니라 적당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제 팔을 접었을 때 좀 많은 통증이 생기는데 그때 주변에서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압박붕대라든지 아대 같은 거를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혈액순환에서 상당히 많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하는 제품들은요, 관절의 안정성을 줄 수는 있지만 혈액순환을 억제시켜서 가뜩이나 혈류량이 적은 인대나 관절 쪽에 회복을 상당히 늦추게 돼요. 그리고 염증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큰 제품을 주문을 하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이 둘레가 상당히 크잖아요. 가장 크게 주문한 제품의 그 치수보다도 제 팔이 더 두꺼웠어요. 예상외로 편합니다. 계속해서 차고 있어도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밴드 형식의 괜찮은 제품들은요, 가격이요 한 10만원, 20만원 사이 정도 돼서 저 같아도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가격이요 2만원 내외예요. 상당히 이제 가성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테이프도 비싼 거는요 만 얼마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이트를 보니까요, 2주 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반품이나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자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차보니까 분명히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팔꿈치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샴푸 짜는 거 있죠? 세수하는 거 엄청 아프거든요. 그만큼 일상생활이 데미지가 회복되는 그런 휴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울트라신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큰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운동할 때도, 팔씨름 할 때도, 웨이트 할 때도 차고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직접적인 느낌을 좀 받네요. 자, 그 다음 제품이 이게 뭐 트리플 제품인데요, 얘는 이 밴드 형식에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타이트해요. 네, 제가 한번 차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착용을 하고 한 바퀴 더 둘러서 붙여주면 됩니다. 압박감은 첫 번째 거보다 더 강하고요. 이거는 제 팔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탈의실에 들어가서 갈아입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팔부터 넣어봅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무난하게 들어가서 움직인다, 그럼 그냥 사요. 그만큼 제가 오른팔이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와 이거 못 차겠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엘보 부상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직접적인 그런 부상 부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근육들, 주변 근육들의 텐션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주부들이 이제 걸레질을 한다든지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엘보가 자주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손상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발생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누적되는 근육의 텐션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밑에를 확실하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하나 충격에서 엘보까지 가는 그 라인들을 잘 잡아줘서 억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주변의 텐션을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한쪽으로 텐션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좀 억제시켜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울트라C는 그냥 평상시에도 부담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 트리플 제품은 운동 중에 뭐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칠 때 손에 이렇게 충격이 발생되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첫 번째 제품보다는 이런 제품을 차고 뭐 주부들이라도 이제 걸레질 같은 거 하실 때 그럴 때 착용을 해주시면은 좀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맞으면 아마 훈련할 때 이 제품을 쓸 것 같네요. 이걸 하고 저도 훈련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이 제품이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목 보호대예요. 이것도 좀 종류가 있고요. 살 때 보니까 이거 좌우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을 사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니까 얘는요 처음에 이렇게 둘러서 매기 혼자 쉽지 않아요. 그냥 요 끝에다 이렇게 자기 하시는 그 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딱 채워놓으세요. 채워놓고 그냥 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돌려서 채우고 이 로고가 손등에 5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밴드로 균형을 맞춰서 촛골 주변으로 돌려서 손목의 모양에 맞게끔 조여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삼각섬의 연골 쪽에서 조금 통증이 있거나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제껴지면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확실하게 촛골 주변으로, 이 주변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나고요. 이 위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씨름 할 때도 차고 훈련을 하셔도 되고요. 단지 좀 스트랩을 매실 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일반적인 웨이트, 팔씨름 관련 웨이트 하실 때는 충분히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무리가 갈 만한 상황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뭐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 착용하시고 평소에는 벗어두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절 같은데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은요 아무래도 손까지 혈류량에 좀 영향을 미쳐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고 쉬는 거예요. 부상해서 부상당한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재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다치셨는데요? 그러면은 예, 한 일주일 됐어요. 뭐 3일 됐어요. 낫질 않아요. 팔씨름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강도를 어떻게 훈련을 해요? 아, 이 사람들아 좀 쉬어야 돼요. 네? 휴식이라는 거는요 특히 이런 엘보라든지 건, 힘줄 이런 쪽은요 최소 4주예요. 최소 4주. 4주에서 조금 무리가 많이 간 것 같다 싶으면 8주, 이건 조금 길다면 12주에서 16주 정도는 가만히 내비둬서 쉬셔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이게 막 생성이 됩니다. 얘네들이 생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5% 남짓 되는 그런 부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짧게 짧게 움직여 주시면서 이제 걔네들의 결을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은요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 2년 정도를 퇴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안 다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장구들이 있으면 차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있죠. 이런 우리의 그런 관절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콜라겐의 그런 합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항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결합조직의 향상과 회복 이런 때에는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나는 아예 안 먹는다, 과일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고기만 먹어 이런 분들은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비타백 이런 거 말고 이거 당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비타민C 괜찮은 제품들을 꾸준히 잘 섭취해 주셔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맘 같아서 비싼 거 쓰고 싶죠. 근데 못 써요? 비싸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요 사실 테이프 한두 개 값이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 가치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테이핑을 하게 되면은요 땀을 좀 내가 많이 흘려. 그러면 붙여놓으면은요 막 줄줄줄 다 떨어져요. 뭐 땀인 상태에서 발리지도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땀에 이제 좀 자유롭죠. 자, 세 번째, 다른 밴드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편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운동에 큰 이질감 없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 편안함이 세 번째. 자, 네 번째, 어렵지 않게 누구든 착용할 수가 있다. 자, 테이핑은요 부위마다 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거에 맞게 최적화 돼서 알아서 딱 배치가 되어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제품들도 마찬가지죠. 단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팔이 두껍다 그러면 몇몇 제품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세팅돼서 나온 값보다 조금 더 압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은요 치수가 있어요. 자신의 팔 둘레라든지 손목 둘레를 재서 그 치수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제 치수가 없더라고요. 팔이 두꺼운 사람들은 제품이 불편하거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직접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아프신 분들은요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압니다. 쉽게 낫지를 않아요.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만의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채널을 통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다치지 말고 즐거운 팔씨름, 즐거운 운동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